내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달 정도 됐는데 한 35일 정도 걸었나 봐요. 날씨로 치면. 두 달에 35일은 반밖에 안 되네. 아, 그거 좀 부족해요. 매일 우리가 저기 두 달 동안 밥을 저기 하루에 세 끼씩이면은 얼마입니까? 180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100끼 정도밖에 안 드신 거거든. 네, 이건 이제 다행히 집 저희 아파트 둘레가 횟길이에요. 아, 다행이네. 아침하고 저녁에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어디 어느 쪽에 있어요? 저희요? 영등포 당산도 있죠. 그럼 혹시 그 지하에 저 주차장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지하에 주차장도 있죠. 근데 그 흙길에도 지하가 주차장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조개층은 그냥 지하 주차장이고, 아파트 단지 그 조경 공사를 하면서 일부러 흙길을 이렇게 띵 들러가면서 흙길을 다 남겨놨어요. 근데 그 밑은 주차장이 아니고? 그 밑은 주차장이에요. 다는 아니지. 다야, 다 거의 다. 거의 다. 조금 밑에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좋잖아, 안에 있고. 자, 근데 문제. 다 밑이 주차장. 당연하지, 그 아파트 단지. 문제는 지하에 주차장 공간이 있으면은 그 땅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흙은 이렇게 있으니까. 아, 그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로부터 기가? 전자가 올라와야지, 전자가.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땅이, 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접지가 되는 땅이 아니더라고. 온전히 지구 중심까지 땅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저 근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아파트 막 지면서 그 아파트 짓는 부지 밑에다가 밤에 와가지고 막 생활 쓰레기들을 막 갖다가 붙거든요. 옛날에 그거 저 돈 아끼려고. 그거 저 예컨대 난지도나 뭐 이런데 쓰레기들 갖다 버리기도 쉽지가 않았고 또 버리면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장 있는 데다가 그냥 밤에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자, 그게 만약에 생활 쓰레기가 그건 썩지도 않잖아요. 플라스틱이나 막 저 비닐로 이런 것들이 그냥 땅속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전에 누구도 넉 달을 걸었는데 별 좋아지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그 밑이 다 주차장이라고? 거기 정상화평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 거기를 고대로 파서 거기를 착해갖고 딱 해서 2층으로 지하를 딱 차들이 들어가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 주차장이 여유가 있잖아, 우리는. 이건 그거를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지만은 그 위에는 그래도 차가 한 대도 못 되게 돼 있고요, 지상에는. 그럼 녹지라는 게 그냥 저 장식용 녹지는. 그렇죠, 조경을 한 거죠. 조경. 그러니까 장식을 했고 뺨 둘러가면서 흙길을 그냥 거기는 포장을 안 하고 그나마 발견 인간 흙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사토라고 하는 그런 거. 뭐 그거는 잘 했는데. 네, 그렇게 나서 그게 좀 자연스럽다고 할까? 조경은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깨끗하게 나무를 해놓고. 그러니까 조경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거기 우리 그 연못 밑에도 그러면 주차장이야? 당연하지. 차가 들어가서 다 그림 밑으로 가 있는 거잖아. 단지 내에 다른 동네에 가서 지하 주차장은 만들면 안 되지. 우리 아파트 단지 밑에 가지야. 근데 모든 주택이 거의 다 그런 식이지. 요즘 아파트 요즘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다 그래요.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길이나 밖에 있는 공원이나 또 산을 가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달 석 달을 맨발로 걸었는데도 크게 좋아진 게 없다. 이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명이나 이런 것들 불면증 이런 거 웬만하면은 두 달 정도 되면은 다 좋아지시거든요. 물론 불면증은 또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명증은 거의 대부분이 두 달이면은 좋아졌다. 예컨대 만약에 10이 기준이 10이라고 치면은 지금 예컨대 얼마 정도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꾸준히 뭐 한의원도 다니고 그래서 10이라고 치면은 지금 한 6, 7? 6, 7. 네. 그러니까
보통 두 달 정도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시면은 한 1, 2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상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간다 이랬는데 지금 6, 7 정도까지 내려오셔서 뭐 그것도 좋은 건데 많이 개선된 건데 바라는 쪽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다른 그 흙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황토길이라고 가보면 예. 황토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 위에다 황토로 부은 데도 많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저도 개족산도 가봤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이게 시멘트 길에다가 아 그 시멘트 길이 아니고 원래 임도는 저 자갈 길이에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자갈길 이렇게 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갈길에다가 이제 그 황토를 깔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 길은 아닙니다. 아 근데 거기 올라갔다 오다가 발 가까졌거든요. 왜?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미끄러워 가지고 그게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하죠. 차도 쪽으로 가니까 차도는 또 약간 거의 시멘트 길처럼 다 이렇게 그래서 막 아, 그래요. 제가 전에 갔을 때는 시멘트 길은 아니고 그냥 자갈길, 보통 임도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임도에다가 자갈길을 일부러 깔, 참, 저 시멘트 길을 일부러 깔지는, 포장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접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요새 찾아다녀요. 저희가 이제 안양천 가까이 사니까 거기 홍토길도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걸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바닥은 시멘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럼 거기 그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시멘트가 돼 있거나 또는 무슨 저 콜타르 같은 걸 밑에다가 물 안 저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이제 그런 데는 이 전압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전압을 쟀을 때 몸의 전압이 근데 뭐 50mV, 60mV 이렇게 나오고 그 신발을 벗으면은 제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신었는데도 이게 0V다 이러면은 그 신발이 젖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는 땅이나 신발 신고 있는 나 자신과 전이차가 제로라고 그러는 것은 접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많이들 걸으시고 좋아지신다고 그러니까 뭐 개연적으로 접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토길은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미끄러워서 좀 미끄러워서 좀 예,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자연 그대로의 숲길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대모산에 지금 이제 6년 이상이 됐는데 그동안에 여기 대모산에 오신 분들은 치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여기 초기에 2년, 3년 같이 맨발로 걸으신 분들은 각종 암으로부터 뭐 아토피, 피부염, 두통 뭐 별의별 병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 치유가 됐거든. 실제 대모산에 와보면은 땅속에서 막 어떤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 대모산은 이 치유의 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모산들 오시면 예? 호텔방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 보면 다 뭐 어느 분들 그 좋아진 거 올리시잖아요. 그 그분들은 다 그 예. 주변의 길이 이제 다 그렇죠. 예예. 예. 좀 되게 동기부여는 되더라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도 오늘 좋은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네.